아이고, 오빠야. 아, 그럼 그 연막쌤 우리 여기 애들 많아서 안 된다고 밀어낸 건데 둘만 앉아있고 아, 걸 좀 해라. 자, 오늘 부모 독서를 먼저 시작하고 아, 근데 아빠 독서 꺼져 있으니까 되게 음침하다. 전반적으로 다 조용하지. 2층에 붙여져 있는 방식 두 개밖에 없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힘내서 봅시다. 우리 독서 봐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할 거고요. 부목평 21번부터 26번에 있는 인문과 예술 지문 복합 지문. 인문 플러스 예술 복합 지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그때 지난번 부목평 분석했었을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기술 지문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진 않았다라고 했었지. 하지만 뒤쪽에 배치되는 바람에 시간이 아예 부족해가지고 대충 찍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번 부모평도 아니면 너희들 보기에는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 기조를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지. 우리도 같이 무조건 기술이니까 과학이니까 항상 최고 난이도 문제가 나오니까 버려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지금 이 문제의 정답률을 한번 확인해보면 지금 21번부터 26번 사이에 놀랍게도 오답률 베스트 10이 존재하지도 않아. 오히려 할만했던 문제인 거지. 다만 문제가 총 6개나 나왔다는 얘기는 지문 속에서 되게 꼼꼼하게 요소들을 많이 찾아야겠다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둘째로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지문 속에서 우리가 어휘 문제 하나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우리가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올지 대충 예측이 가능한 게 일반적인 예측이 가능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었거든. 그 예측에 따라서 문제부터 보고 그리고 지문 보고 근거 빡빡빡 찾아서 어떻게 빨리 풀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우리가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오케이? 자, 문제부터 먼저 보자. 21번,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 오케이, 좋아. 전개 방식 문제 나왔고요. 이 전개 방식 문제의 요즘 트렌드가 뭐라고 했었냐면 옛날처럼 뭐 병렬식이다, 추보식이다, 통시적 구성이다 이런 식의 말들을 요즘은 잘 안 쓴다고 했었지? 요즘은 지문 전체의 구조를 봐야 돼. 그래서 마치 뭘 그리듯, 구조들을 그리듯이 뭐 1, 그 다음에 2, 3 찍고 종합해서 4라는 결론을 냈는지 아니면 1, 2, 3, 4를 병렬식으로 놨는지 이런 식의 구조를 보면 대충 저 구조에 들어가는 핵심 단어만 잡아내면 문제는 쉽게 풀린다는 거. 오케이? 그거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키워드만 먼저 봐놓는 거야. 공차, 통시, 대조, 특성과 가능성, 장단점의 분석 이런 말들 있잖아. 찍어놓고 가자고. 게다가 이건 적절하고 찾는 문제잖아. 하나만 걸려라. 그런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22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미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찾아보자고 되어 있는데 역시 이 문제도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3년 전, 4년 전 모평까지만 해도 이런 문제 선생님이 어떻게 풀라고 했었냐면 한 달락 있고 와서 풀고 두 번째 달락 있고 와서 풀고라고 했었어. 근데 최근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안 했다? 왜냐면 옛날에는 이 순서가 선택지의 배치 순서가 문단의 배치 순서랑 일치했었거든, 그 당시에는. 오케이? 읽다가 2번 선택지를 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됐던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요즘에는 순서가 뭐 근거가 5, 4, 3, 2로 배치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고 뭐 1, 1, 3, 2, 4 이런 식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찾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지문이 어려울수록 그런데 보고 와서 하나씩 찾아서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문의 난이도가 좀 쉽다면 이거는 따로따로 찾지 말고 키워드만 기억해놨다가 지문 속에 표지만 잘 뽑아놓으세요. 깃발만 잘 뽑아놓으라고. 그 깃발이라 하면 우리가 맨날 말하는 세모, 이퀄 그런 것들 마크가 되는 거겠지? 자, 키워드만 적어놓고 갈게요. 개인적 기록은 역사가가 활용하는 공식적 문헌 사료는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는 것은 문헌 사료의 언어는 카메라를 매개로 영화의 이미지는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와있죠? 1번부터 5번까지 예쁘게 정리되는 단어는 단 하나도 없는 거야, 그치? 다만 지문을 읽으면서 아, 지금 여기에 사료라는 단어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고 있구나. 지금 마치 1번과 3번과 4번을 보면 사료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사료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대한 지문이구나.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되게 많은 걸 얻은 거야 지금. 지문을 읽기 전이지만. 자, 사료 그리고 개인적 기록인지 뭐 역사가의 내용인지 문헌사료인지 이런 식의 구분의 내용을 생각해야겠구나. 잡아주시면 돼요. 23번 문제 봅시다. 가 나의 사료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럴 때도 마찬가지야. 살짝 보고 와. 가나가 뭔지. 뭐 묶음인지 아니면 단 하나의 단어인지 특정한 구절인지 살짝 보고 왔더니 가가
뭐냐 하나의 문장이었고 나도 하나의 문장이었지. 그럼 이 두 문장은 뭐가 될 거야?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 특징과 연결되는 요소를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풀면 되겠다? 가와 나를 읽는 타이밍에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자. 되셨죠? 24번 갑니다. 기억에 나타난 역사가의 관점에서. 그래 이 문제 안 나오면 섭섭하잖아. 이거 지금 무슨 영역이야? 이문 영역이지. 이문 영역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무슨 일이 벌어진다? 누군가는 앞을 보고 누군가는 책을 보고. 자, 이문 영역은 항상 사상가랑 철학가가 등장해. 그래서 그 사상가와 철학가의 주장을 파악하는 문제가 반드시 등장해. 이게 그 문제야. 자, 그 기억의 역사가의 관점을 파악하는 문제인데 그럼 그 역사가 뭐라고 했을 거야? 뭔가 주장을 했을 거야. 맞지? 주장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붙어 있을 거야? 근거가 따라붙어 있겠지. 그 근거를 잡으려고 노력해야겠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25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보기는 대략적으로 한 문장만 읽어. 한 문장만. 마르텐 게르의 귀향이라는 영화가 이때 재판 기록을 토대로 할 때 끝! 여기까지만 읽어. 오케이? 재판 기록을 토대로 한 영화. 그러면 뭐 기록과 관련된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 뭔지 몰라 아무것도. 그치? 그냥 그것만 염두해 주시고 나중에 지문을 읽다가 재판기록 그리고 영화 이런 것들이 영화 융합 얘기가 나오면 아 이게 25번의 근거가 되는 구조이겠군 라고 예측하면 되는 거야. 됐지? 자 마지막 26번 어려운 문제죠. 자 한자어의 문제는 특징이 이거야. 알면 이렇게 쉬운 문제가 없는 거야. 모르면 미치는 문제가 되는 거지. 어휘력 길러 달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어휘력을 기르는 방법 선생님 뭘 말씀드렸었죠? 평소에 문제 풀 때 펜 색깔 정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마킹하는 연습 하라고 했었지? 내가 모르는 단어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가 꼭 그 단어가 수능 때 발목을 잡아. 알겠죠? 꼭 체크하고 넘어가. 본 적이 있는 단어로 만드세요. 자 어쨌든 전체적인 설명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자 1단락부터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는지 한번 차근히 정리를 해보고 선생님은 굉장히 슬로우 비디오 특집을 갈 거야. 근데 너희들은 이제 이 질문을 설명을 드리면서 아 나는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거에 이런 걸 이용해 먹어야겠다. 나는 이 방법을 좀 써먹어야겠어 라는 것들 자꾸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해. 자 1단락부터 가볼게요. 과거는 지나가버렸기 때문에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과 직접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되게 당연한 소리하고 있죠. 그치? 역사가는 사료를 매기로 떴다. 사료. 자 일단 사료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뒤에서도 많이 나왔으니까요. 사료가 뭐야? 뭐의 준말이야? 역사적 자료의 준말이 사료지. 그치? 선생님이 이렇게 막 열심히 했어. 사설 모의고사에서 10월의 선물 V2를 그치? 책장에 꼽아놨다가 100년 뒤 후손이 발견한 거야. 아 우리 선조들은 이런 공부를 했구나. 오케이?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사료가 되는 거지. 아무튼 사료를 매기로 과거와 만난다. 오케이 좋아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료를 매개로 역사를 만난다는 거야. 사료는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사료의 불완전성은 역사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죠. 자, 사료는 특성이 뭐래요? 불완전성을 지녀. 그리고 그에 따라 마이너스라고 표시해볼게. 안 좋은 점은 뭐라고? 역사 연구의 범위를 제한해. 범위를 제한하죠. 그렇지? 이들 생각해봐. 너희들이 혹시 뭐 혹시 이 둘 중에 다이어리나 이런 거 쓴 사람 있음? 아 있다고 치지 않냐? 다이어리를 썼으면 내 모든 인생의 역사의 기록이 그냥 담겨 있는 거니? 그건 아니지. 인상 깊은 내용만 남는 거잖아. 그런 식이야. 제한하지만 근데 여기서 눈을 반짝 떠야죠. 제한하지만이라고 했잖아. 그건 뭐야? 차이점이겠지. 동시에 뭐도 있어? 그 불완전성 때문에 역사학이 학문이 될 수 있으며 역사는 끝없이 다시 서술될 수 있는 거야. 근데 긍정적인 점은 이게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거죠. 왜?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되니까. 오케이? 좋아요. 차이점 정리됐어. 매개를 거치지 않은 채 손질되지 않은 과거와 만날 수 있다면 당연히 역사학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겠죠. 아 여기까지는 근데 별 얘기는 없어. 그지? 그냥 약간 뭐랄까 아 우리 지금부터 역사와 사료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사료는 불완전하지만 가치 있는 거 맞거든.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한 거야. 됐나? 계속합니다. 역사학은 전통적으로 문헌 사료를 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사료는 주로 뭘 사용했다? 문헌 사료. 이거 위주였어. 문헌 사료가 뭔데? 글이잖아 글. 보통은 기록된 글을 위주로 사용했단 말이야. 그러나가 중요하지 근데 우리한테. 그러나 유물, 그림, 구전 등. 오케이. 유물, 그림, 구전과 같은 것들도. 자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기존의 것들이야. 그지? 근데 이거는 최근이란 말 써도 되니까 좀만 더 읽어볼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사료로서의 가치를 증명.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을 한다고? 역사가들은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요게 뭐였던 거야? 요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새로운. 이거는 기존에. 그럼 뭐야? 대비되는 짝이 나왔지. 자연스럽게 대비되는 짝이 느껴져야 돼. 그리고 이 대비되는 짝은 항상 어떻게 된다고? 문제에서 쓰여, 항상. 어떻게든 쓰일 거야. 반드시 쓰일 거야. 알겠지? 자, 계속 갑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사료를 찾아내기도 하지만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자료를 새롭게 활용하거나 잠깐만, 여기쯤 읽었을 때 아, 이거 구분해야 되는구나. 느꼈어야 돼. 이렇게 새로운 사료를 찾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A. 기존에 있던 뭐를? 알려지지 않았던 사료를 찾아내기. 없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자료를 새롭게 자료로 활용하거나. 2번, B. 기존의 중요도가 낮았던 것. 그것도 사료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C.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기도 하지. C. 역시 기존의 것인데 새로운 방향에서 찾아보기도 한대. 구분점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죠? 자, 문제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중점적인 주제로 다루었던 미시사 연구에서 재판기록, 잠깐만. 재판기록 우리 뒤에 문제에서 나왔던 거 확인했잖아. 그럼 그 문제는 뭐가 됐을 거야? 새로운 사료가 역사적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과 따지는 문제였겠구나. 예상은 되죠? 어쨌든 미시사 연구에서 재판기록, 일기, 편지, 탄원서, 설화집 등의 이른바 서사적 자료에 주목한 것도.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이 나왔어. 이 서사적 자료라는 게 있다는 거야. 딱히 글로, 문헌으로 정립되어 있는 게 아니야. 뭐? 재판의 기록이라든가 일기, 오케이? 또 뭐랄까 편지, 탄원서 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역사자료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되셨죠? 자, 첫 번째 단락 생각보다 별거 없습니다. 그죠? 역사 사료는 원래 기존의 문헌이 위주였지만 지금은 많은 것을 발굴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하고 있고 이때 중요한 것은 서사적 자료라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였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22번 어떻게 풀자고 했었죠? 단락별로 보고 풀자고 했었지, 그치? 자, 봐봐. 1번. 적절하고 찾는 거야. 개인적 기록은 사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개인적 기록. 일기인데 지금 단어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여? 개인적 기록이라는 말을 어떤 단어를 숨기기 위해서 사용한 거야? 일기잖아, 지금 이거. 그치? 일기는 사료가 아니래. 근데 뭐야, 이건 서사적 자료고 서사적 자료는 새로운 사료래잖아. 1번은 오케이네, 그러면. 그냥 지워져야 되는 거네. 되셨나요? 숨어있는 거 찾아서? 오케이. 문제에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뭘 느껴야 되는 거냐면 선택지를 만들 때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다른 단어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야. 그냥 계속 간다. 2번. 역사가가 활용하는 공식적 문헌 사료는 매개를 거치지 않은 과거의 사실이다. 매개를 거치지 않았다고? 아니야. 유수천 지문서 안 썼네. 모든 사료들은 매개, 즉 사료라는 매개를 거친다고 했었지. 오케이? 1번하고 2번이 벌써 지워졌어요. 됐죠? 됐어? 근데 여기쯤 왔을 때 그러면 이제 3, 4, 5번은 저 뒤쪽 어딘가에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생각 들지? 생각 그렇게 들어? 근데 3번 한번 보는 거야. 내가 풀 수 있는 건지 확인해 보는 거지. 3번.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는 것은 잠깐만.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는 것은 뭐다? 사료를 파악하는 것 맞다. 사료의 발굴이 맞다. OX. 맞네? 어씨 개꿀. 핵이득. 3번에 답이네 지금 이거. 그럼 이제 여기서 뭘 느껴야 되는 거야? 아씨 사료가 답 나왔으니까 나머지 안 읽어도 되겠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하나? 1분단을 다시 읽으러 올 필요가 없을 지경일 거야 아마. 뭐냐? 전체 6문제 중에서 지금 1분단에서 답이 큰 거 나와버렸잖아. 이런 걸 캐치하는 게 기술이야. 알겠지? 자, 참고로 4번의 다큐멘터리 영화, 5번의 카메라 이런 말들은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벌이 돼. 지금은 원래는 남겨놓고 가야 돼. 만약에 이 1, 2, 3번 중에 답이 없었다면 적어도 우리는 지금 한 문단밖에 맞게 안 읽었지만 한 문제의 답을 그냥 추려놓은 상태까지 됐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야. 알겠지? 그렇게 접근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나라로 넘어가 볼까요? 갑시다. 슬로우 비디오 잘 따라오세요. 시간 매체의 확장은 사료의 유형을 더욱 다양하게 했습니다. 오케이. 사료의 어떤 확장과 관련해서 시간 매체를 얘기하고 싶대요. 문화 전도 실이 아니야. 자,
이에 따라 역사학에서 영화를 통한 역사 소설에 대한 관심이 일고 일어났다는 얘기지. 영화를 사료로 파악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오케이. 사료가 이미지화된 되면서 영화라는 것도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어라고 말하는 중이야. 계속 간다. 역사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헌 사료의 언어는 대개 지시대상과 물리적, 논리적 연관이 없는 추상화된 상징적 기호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반면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거 보이니? 여기에다 무슨 표시하고 싶지 않아? 세모 표시하고 싶지 않니? 차이점 나왔잖아. 문제 내겠다는 소리잖아. 오케이? 자, 가보자. 사료 중에 이 문헌 사료라고 하는, 문헌 사료가 아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었지? 기존의 사료라고 했었지? 문헌 사료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을 지닌다고? 추상화된 상징적 기호. 추상화된 상징적 기호랍니다. 그런데 반면의 영화는, 잠깐만, 근데 그나저나 이건 좀 물어보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추상화된 상징적 기호다. 이런 거 얘들아, 봐봐. 이렇게 썼어. 우린 이걸 보고 그 어떤 존재를 떠올려. 마치 사과를 떠올려. 근데 사과를 꼭 이렇게 써야 돼? 아니잖아. 사과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즉 우리가 쓰는 문자체계라는 건 뭐라는 거야? 기호라는 거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추상화된 상징적 기호라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뭔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형식이 바로 글자라는 거야. 추상화된 상징적 기호, 다른 말로 글자라는 거죠. 글로 돼 있다고. 그렇지? 그런데 반면 영화는 카메라 앞에 놓인 물리적 현실을 이미지화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물질성을 띠고, 즉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다. 즉이 항상 정리니까. 즉 영화의 이미지는 닮은 꼴로 사물을 지시하는 도상적 기호가 된다. 오케이? 영화라고 하는 것도 사료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도상적 기호. 오케이? 여기다 이렇게 쓸게. 도상적 기호. 그리고 미리 하나 더 쓸게요. 지표적 기호. 뒤에 나올 거야. 미리 쓸게요. 뭐라는 얘기야? 이미지라는 거야. 되게 어려운 말 쓰고 있지만 별거 아닌 거지. 그치? 짜잔. 차이점 봐봐. 자, 다시 좀 읽어볼게. 닮은 꼴로 사물을 지시하는 도상적 기호. 닮은 꼴이라고. 이해되냐? 내 눈앞에 그게 보이고 있잖아.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 또 광학적 메커니즘에 따라 피사체로부터 비롯된 영화의 이미지는 그 피사체, 그러니까 찍히는 상대방을 피사체라고 부르지? 찍히는 대상, 이 있었음을 지시하는 지표적 기호이기도 하다고요. 오케이? 도상은 뭐에 따른 얘기야? 닮은 거야. 뭘 말하는 거고, 지표라고 하는 것은 존재했다. 그것이 실제했다는 걸 근거해 준다는 얘기야. 저도 카메라 앞에 그게 있었으니까 찍힌 거 아니야. 됐지? 예를 들어, 친절하게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문까지 들어주고 있지?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영화는 피사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피사체의 진정성에 대한 믿음을 고양한다. 말을 자꾸 어렵다. 고양하는 게 뭐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거지. 더 믿을만하다고요. 믿을만해서 언어적 서술에 비해 호소력 있는 서술로 비춰지게 된다. 오케이? 중요한 건 다큐멘터리 예를 들으면서 이걸 쓰잖아. 다큐멘터리 예를 들면서 그것이 마치 실제로 했었던 것 같은 호소력 있는 서술이다. 혹시 뭐 다큐멘터리 좋아하는 사람 혹시 최근에 본 게 있는 사람 있나? 선생님 다큐멘터리 되게 좋아해서 예전을 지역을 맞아 그런 거 NGC 다큐가 있고 그래서 NGC가 다큐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 그다음에 뭐 BBC 다큐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선생님 최근에 본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누가 뭐래도 코스모스인 것 같고 칼 세이건 했던 코스모스 말고 그 뒤에 누구였지? 이름을 따먹었네. 아무튼 그것이 하나 있고 피나니? 너무 짜지 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뭐지? 제목이 어스 지구라는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다큐멘터리를 얘기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동물의 왕국을 생각해보자. 동물의 왕국을 보면 치타든 어미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카메라 찍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글로 써져 있는 치타는 어미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거랑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더 뭐가 더 믿을만해지게 느껴지냐고. 영어가 더 믿을만한 거잖아. 내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면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의 얘기는 뭐였어? 사료라는 건 이런 건데 이런 게 발굴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무슨 얘기를 한 거고 그 중에서 영화라는 걸 요즘 신경 써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한 거네요.
되셨죠? 자, 3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다 쓸게요. 자, 그럼 3단락에서 얘기를 하고 가자. 그렇다면 영화는 역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와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는 영화와 역사의 어떤 관계에 대한 두 축을 이룬다. 어이구, 대놓고 그냥 대놓고 사인을 내고 시작했네. A부터 써볼까? 먼저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라는 말이 있대요.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 무슨 말인지 이해해보자. 이 녀석은요, 영화라는 매체로 역사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래. 오케이? 영화를 통해 역사를 평가하는 거랍니다. 선생님 지금 해석 도우려고 쓰는 건지 너무 멀리 미출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치? 됐어? 영화에는 자기 나름의 시선을 서사와 표현 기법으로 녹여내어 역사를 비평할 수 있죠. 역사를 소재로 한 역사 영화는 역사적 고증에 충실한 개연적 역사 설명 방식을 취할 수 있고, 그래서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약간 극단적인 예문이지만 사극이야, 사극. 그렇지? 실존했던 사건, 실존했던 인물, 실존했던 어떤 시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해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뭐냐, 우리가 사극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사극이 바로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인 거겠지. 그렇지? 그럴 만해. 판타지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있고요. 혹은 역사적 사실을 자원으로 삼지만 상상력에 의존하여 가공의 인물과 사건을 덧대는 상상적 역사 서술 방식을 취할 수도 있대요. 상상적 역사 서술 방식. 어려운 건 아니지? 쉽게 말하자면 판타지성 사극. 그죠? 그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 영화 드라마 있었잖아. 그지? 뭔 말인지 알지? 그치? 그걸 보진 않았죠.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대부분 상상적 역사 소설 방식입니다. 그죠? 그러나 비단 역사 영화만이 영화 역사를 제안하는 것은 아니야. 오케이? 이게 역사 영화야. 역사 관련된 영화. 근데 이거 말고 또 있대요. 또 뭐가 있는데, 모든 영화는 명시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집어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모든 영화가 다. 얘들아, 여기서 명시적인 건 뭐야? 명시적인 거. 또렷하게 보여주는 거야. 참고로 명시의 반대말이 뭘까? 명이 밝을 명자야, 참고로. 어둘? 불이 꺼지는 걸 무대에서, 연극 무대에서 불이 꺼지는 걸 암전. 암시! 니들 암시 몰라? 중1 때 배우는 거 아니야, 암시? 암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 암시는 은근히 보여주는 거야. 오케이? 명시는 또렷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오케이? 명시적이고 혹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오케이? 명시적으로나 또 우회적으로 역사를 방증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단락을 보면, 다음 문장을 보면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라는 게 나와. 자, 이거는 옆에다 쓸게요. 말이 다르니까.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라는 게 있대요. 얘들아, 눈치채니? 지금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 나왔겠지? 눈치채고 있지? 자, 이건 뭐 하는 건데? 영화에 담겨있는 역사적 흔적과 맥락을 검토하는 거야. 오케이? 영화에 담긴 역사적 흔적을 찾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역사라는 영화 속에 나타난 풍속, 생활상 등을 통해 역사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고, 오케이? 풍속이나 외양, 어떤 옷을 입었나, 그치? 우리가 흔히 고증이라고 하는 그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외연을 확장한다는 얘기는 범위를 넓힌다는 얘기지. 오케이? 외연을 확장할 수 있고, 나아가 제작 당시 대중이 공유하던, 욕망, 강박, 믿음, 좌절 등의 집단적 무의식과 더불어, 자, 풍속과 예양이 있어. 지금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구분해서 써드릴게요, 그냥. 첫 번째, 풍속과 생활상을 통해서 외연을 확장할 수도 있고, 혹은 욕망, 강박 등의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집단적 무의식을 읽어내서 이걸 더불어 지 이상이나 지배적 이데올로기 같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가려진 역사를 끌어내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는 가려진 역사를
거지. 역사를 풀어내는 거지. 대략 예를 한번 들어볼까? 지금 이게 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게 이렇게 써놓으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개뿔도 아니야. 예를 들어봐봐. 너희들 드라마 좀 보냐? 본 적 있냐? 요즘은 안 보겠지만 안 물어봐도 안 보겠지 뭐. 자, 드라마를 보면 왜 가족의 모습이 나오면 있잖아. 비교적 최근에 했던, 아 최근이 아니구나, 몇 년 전만 해도 가족의 모습이 나오면 항상 어떻게 됐었냐면 다 단독주택이야. 그치? 그리고 마루에 넓게 해서 상도 되게 넓게 펴. 그리고 아버지가 맨 윗자리에 앉아. 그치?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촤라라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밥 막 열심히 같이 먹어요. 딱 그걸 떠올려봐. 가족의 식사라 그러야 한다라고 하는 그게 뭐가 되는 건 이데올로기인 거구나. 가족이랑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근데 요즘 드라마 보세요. 요즘 드라마 볼 때 가족의 식사 장면 제대로 나와? 안 나오지. 대부분 이제 혼자서 밥 먹고 있거나 혼밥 이런 게 이슈가 되잖아. 고독한 미식가 유행하잖아. 그럼 우리는 그거 보고 읽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 그러니까 이건 영화라고 하는 게 그냥 스크린에 올라온 모든 것을 쳤을 때 우리는 전 세대에 있었던 드라마와 요즘 시대에 있는 드라마를 통해서 비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지. 영화를 보고 하니까 아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핵가족 시대라는 말을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한다는 거야. 됐죠? 그 안에 담겨있는 무의식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것도 미리 그냥 써드릴게요. 이 집단적 무의식은 그래서 뒤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요즘 문제 트렌드가 또 뭐냐고 이렇게 되게 디테일한 데서 막 문제가 나와. 오케이? 3달락 읽었습니다. 이제 4달락을 가기 전에 잠깐만 4달락까지 가야 될 것 같다. 아니야, 이거 그냥 지금 다 읽고 분석할게. 왜냐면 뒤에 연결된 문제가 되게 서로 꼬여 있어가지고. 자, 그냥 4달락을 여기다 쓸게요. 지금 좀 복잡하긴 한데 따라와지지? 4달락 여기다 쓰고 갑니다. 영화는 주로 허구를 다루기 때문에 역사 서술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 사람도 있어. 자, 이거 이렇게 써놓을까요? 예상되는 반론이지. 됐죠? 지금 이거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경 쓴 거야? 뒤쪽에서 분명히 내용 전개 방식을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갑니다. 왜냐하면 역사가들은 1차적으로 사실을 기록한 자료에 기반해서 연구를 펼치기 때문이죠. 또한 역사가는, 자, 요거 나왔다. 그치? 기억이야. 기억. 빨간색으로 써드릴게요. 자료에 기록된 사실이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자료가 허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뭘 해야 돼? 끊임없이 의심을 해야 돼. 이 자료가 진짜가 맞을까? 오케이? 선생님이 혼자 열받아가지고 대한민국 뭐 2082년 멸망 딱 썼어. 써놨는데 이게 3000년 후에 발견됐어. 한국에 관련된 한국이라는 땅에 관련된 마지막 기록이면서 선생님이 발견된 거야. 그럼 이게 진짜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그치? 글이 써져 있다고 무조건 진짜는 아니라고요. 우리 흔히 인터넷에서 말하는 그거 있잖아. 그림과 함께 글이 써져 있다고 무조건 믿지 마라. 그거. 그치? 링컨 사진 붙여놓고 인터넷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믿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나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서술에서도 허구가 배격되어야 할 대상은 아니야. 오케이? 그런데, 잠깐만, 선생님 이거 기억으로 썼지? 오케이, 좋아. 그런데 여기서 또 나온 게 가야. 근데 허구라고 해서 무조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역사관은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 안에 반영된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발견해서 사료로 삼으려고 노력해. 허구인 사료에서도 뭘 추출하려고 노력한다고? 당시 시대적 상황을 뽑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야. 사료는 어쨌든 연구 대상이니까. 그게 뻥이건 진실이건 상관없어. 무조건 다 연구 대상이야. 그럼 입학을 맺혔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지. 됐지? 지어낸 얘기는 사건에 대한 기록은 아니야. 그치? 그런데 사고방식, 언어, 물질문화, 풍속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죠. 오케이?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거야? 선생님 지금 이거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뒤에 가랑 나 비교하는 문제 있었지? 근거가 나왔잖아. 근거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 거야. 그치? 사고방식, 언어, 물질문화, 풍속. 사고방식, 난 간단하게 쓸게. 문화나 이 풍속 같은 것을 그 안에서 뜯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거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혹은 작가의 의도 이상으로 동시대의 현실을 전달해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어떤 시대 현실을 보여준다는 얘기지. 됐죠? 봐봐. 이런 거야. 우리 홍길호전이 뻥인 건 알지? 홍길호전 뭔지 알죠? 여성 영웅의 이야기야? 자, 여성 영웅의 이야기는 뻥인가? 그럼 사료가 아닌가요? 아니죠. 홍길호전을 통해서 우리가 수업할 때 뭐라고 했어?
여성 영웅 소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식의 성장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렇지? 당시 여성들이 그렇게 억압받고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이지만 정작 남자들은 제대로 한 일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의식이 팍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기억나? 우리 최근에 사제가 있었지. 사제가에서도 딸만 자식이냐라고 얘기했었지. 문화사를 쓰여있는 글이잖아 그것도.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 또 뭐라고 했었어? 여성의식이 성장이랬네. 그거 말하는 거잖아 지금. 시대가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떤 역사가들은 허구의 이야기에 반영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근데 나야. 근데 나는 아마도 확장일 거야. 그렇지? 구분해야겠지? 확장일 거야. 사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과거를 재현하기 위해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사료에 기반한 역사적 서술을 보완해. 오케이? 자, 사료 기반 역사 서술을 허구를 통해 오히려 보완을 해. 그러니까 허구지만 의미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레벨이 아니라 아예 자기가 허구를 해버려.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역사가가 이 허구를 활용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했던 과거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렇지? 이제 과거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다 라고 서술을 했네요. 자, 여기까지가 사단락이었습니다. 자, 사단락 단독 문제 있었지? 단독 문제 있었지? 그런데 원래 그러면 사단락에서 문제를 풀러가면 좋겠지만 실제로 여기서 연결되는 얘기가 오단락이랑 연결돼 있어. 그래서 오단락까지 같이 가고 나서 마무리 지을게. 알겠지?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이야. 오단락. 영화는 허구적 이야기에 역사적 사실을 담아냄으로써 새로운 사료의 원천이 될 뿐만이 아니라 대안적 역사 서술의 가능성까지 지니고 있어. 오케이, 좋아. 지금 뭐 한 거야? 영화라는 것이 역사 서술에 있어서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를 설명했지? 의의 1번. 새로운 사료의 원천. 원천이 되고요. 두 번째, 대안적 역사 서술의 가능성. 대안적 역사 서술의 가능성까지 지니고 있대요. 그렇구만. 영화는 공식 제도가 배제했던 역사를 사회로 되돌려주는 아래로부터의 역사 형성에 기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역사라는 걸 만들어낸다는데, 자, 이 아래로부터의 역사는 뒤에 바로 설명이 이어질 거야. 뭐라고 돼 있어? 평범한 사람들의 회고, 증언, 구전 등의 비공식적 사료를 토대로 영화를 만들어지는 작업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 그치? 오케이, 좋아. 이건 뭐야? 회고나 뭐 증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영화를 만드는 거지. 이게 뭐야? 비공식 사료야. 그리고 이 비공식 사료가 뭐가 돼? 영화가 된다면 그 영화는 사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됐죠? 지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나중에 뭐 작품을 역사서에서 서술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건을 겪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는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다큐멘터리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 오케이? 뭐 밴드 오브 브라더스 같은 영화라든가. 아, 그냥 그 영화 너무 좋아요. 영화라고 하기 좀 그렇고 드라마? 짧은 단편 드라마인데 되게 재밌었어. 자, 그리하여 영화는 하층계급이나 피전복민족처럼 역사 속에서 주변하는 집단에 묻혀있던 목소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 더 있었구나. 자, 묻혀있던 집단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내 글을 끌어내긴 했지만 실은 이거는 요거잖아, 그치? 아래로부터의 역사. 지배자에 의해서 완성본 형태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부분에서의 역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렇듯 영화는 공식 역사의 대척점에서 활동하면서, 오케이, 영화는 그래서 공식 역사의 대척점이 있대요. 대척점이 뭔데? 양끄트머리라는 얘기지. 오케이? 공식 역사라고 하는 건 기존의 어떤 역사서를 바탕으로 한 역사 기존 이론이야. 근데 영화 등장에서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보여준다면 그것이 대척점으로서 역사가 되는 거겠지. 됐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역사적 의식 형성에 참여한 다른 참여한다는 점에서 역사 서술의 또 다른 주제가 된다 라고 하면서 지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쉽지? 솔직히 그 뭐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면 되나?
우리 맨날 나오는 소크라테스의 그렇지 논리 철학 이론보다는 훨씬 할 만한 거 아니냐 이 정도면. 그죠? 역사는 어떻게 서술되는 거에 대한 인문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역사 서술에서 영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예술에 대한 얘기, 이 두 개를 묶어놓은 질문이었는데 제법 활발해. 오케이? 모담률 베스트 10 넘어가지도 않았다고 했었고. 자,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라고? 어떻게 빨리 풀까에 대한 고민. 첫 번째 문제는 이미 해결해 드렸죠? 오케이? 첫 번째 문제 해결해 드렸고 21번부터 그냥 순서대로 갑시다 이거. 자, 먼저 전개 방식이야. 1번, 역사와 영화 사이의 공통점을 철저히 설명하는 거 아니었잖아, 그치? 땡. 두 번째, 통시적으로 밝혔대. 아이고, 이런 단어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 얘들아. 눈여겨봐야 돼요. 통시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진 않지. 그래, 무슨 뜻이야? 통시적인 게 뭐야? 그러니까 개념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말로 하려니까 말이 안 나오죠. 그런 거야.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대상의 변화가 좀. 대상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관찰하는 건 통시적 고찰이라고 불러. 그리고 통시적 고찰의 친구 하나 있지? 얘들아, 통신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흐름이라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근데 얘 친구 뭐야? 이렇게 가는 거. 같은 시대 안에서의 베리에이션을 보는 거. 그게 바로 공시적 관점이야. 통시와 공시 같이 기억해놓자, 알겠죠? 아무튼 근데 이거는 통시적이라는 말을 쓰려면 얘들아 과거에는 어땠는데 전 뭐 현재는 이래. 참고로 그런데 우리 그걸 뭐 통시적이라고 부르지 않아. 흐름이 그냥 과거와 현재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지? 어떻게 뭐래? 예를 들어 뭐 197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런 식으로 흘러가주면 우리는 그걸 보고 통시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거 그게 아니지, 땡입니다. 근데 이번 숙제가 중요하다고 왜 이렇게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걸까? 이게 답이 아니니까 다른 문제에서 답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신경 써놔. 3번, 역사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대조해서 사료로서 역과 가진 차를 한계를 비판하고 있대. 일단은 대조, 물음표 사지지, 그죠? 맞습니까? 대조한 게 있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반론을 한다고 했었으니까. 근데 일단 이게 대조도 아니야, 첫 번째. 하나 더, 완전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지? 지금 이게 영화가 지닌 한계를 설명하는 글이었니? 아닌데, 영화가 지닌 가치를 묻는 질문 아니었어? 됐지? 3번도 아니야. 4번, 영화의 사료로서의 특성을 밝히면서. 자, 사료로서의 특성이 요 부분이었다, 그죠? 요 부분이었다. 그리고 나서 역사서술로서 영어가 지닌 가능성을 제시한다. 오, 요거 이 가능성. 이 가능성이라고 쓰면 되겠구만. 그렇구만. 됐네. 정답 4번이네. 쉽죠? 5번, 영화의 유형을 판단적. 그런 거 없었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판단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서술상 특징 문제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작품의 전체 내용을 두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특성과 가능성 이렇게 구분했다는 걸 신경 써주세요. 자, 그러면 23번 문제 풀러 바로 갑시다. 23번, 가나의 사례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찾아서 발견하고 짝지어 봅시다라고 있죠. 자, 가가 뭐였고 나가 뭐였냐면 가는 허구 사료를 통해서 시대 현실을 추출해내는 것이었고 나는 사료에다가 그러니까 허구를 통해서 사료를 보완하는 거였어, 그지? 자, 이 문제는 아마 키워드가 니언이었을 거야. 이거 니언 제대로 못 뽑아냈으면 문제 틀렸을 거라고 생각해. 자, 기억부터 볼게요. 봐봐.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판소리가 사료래요. 판소리입니다. 사료죠. 당시 음식 문화의 실상을 파악하려고 한대요. 자, 뭐야? 사료를 통해서 당시를 파악하는 거 맞지? 가 맞지? 오케이, 동그라미. 두 번째, BC 3세기 이후에 편찬되는 것으로 알려진 경전의 일부에 사용된 어휘를 면밀히 분석했어요. 경전 사료 맞습니까? 네, 맞죠. 그런데 그 경전의 일부가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했대요. 후대에 첨가됐다. 첫 번째, 이게 당시 시대적성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허구를 통해서 보완하는 것도 아니지. 둘 다 아니네. 니은은 그 어느 곳에서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였던 거야. 근데 니은쯤에 이런 걸 배치해놓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버벅거리게 되는 거죠. 어머, 잠깐만, 얘는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참고로 눈치 빠른 사람은 선택지를 빨리 보면 최대 3개밖에 안 묶여있지. 하나 나갔구나 생각했었을 거야. 그것도 이제 이 문제에서 보여주는 시사하는 점이야. 문제의 모양새를 보여. 됐지? 니은 날려. 세 번째, 중국 명나라 때 상궐의 관행을 연구하기 위해서 명나라 때 유행한 다양한 소설, 그래서 오케이, 소설이 문헌 사료입니다. 사료고요. 상업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모아서 공통요소를 분석했습니다. 오케이. 소설을 통해서 분석을 했지. 시대성을 뽑아낸 거 맞지? 그럼 이것도 가에 들어가는 거 맞죠? 오케이. 자, 리를 갑시다. 17세기의 사건 기록에서 찾아낸 한 평범한 여성의 삶에 대한 역사서를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사건 기록을 통해 역사서를 만드는 중이야. 그런데 그 여성의 심리를 묘사하기 위해서 같은 시대에 나온 설화지를 다른 곳에서 문장을 차용, 빌려다 썼대요. 설화도 비공식적 사료지. 그치, 어디 갔어? 설화도 구전되는 거잖아. 설화가 구전 아니야? 오케이? 새로운 사료야? 새로운 사료를 통해서 기존의 사료를 보완해내고 있지.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죠? 나가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번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할 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요새 하나 더 느껴. 지금 여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 차용했다라는 말은 구전이라는 말을 뒤집어 놓은 거였어. 그렇죠? 아니요, 미안, 잘못 말했어. 설화, 설화. 설화라는 말이 이 구전을 사용한 것이었죠. 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24번 넘어가 봅시다. 24번. 잠깐만. A가 몇, 3문단 아니었나? 아, 5문단이었구나. 오케이, 요거는 A라고 찍어 놓을게요. A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24번을 좀 잘 보자. 기억에 나타난 역사가의 관점에서 A를 비판하래요. 문제를 머릿속에서 번역 잘 돌려야 돼. 자료는 항상 허구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A를 가능성을 비판하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자, 문제 의도 파악했죠? 제일 적절하게 비판한 거 봅시다. 1번. 영화는 블라블라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아니죠.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화는 사료의 가치를 높게 칠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 사실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죠? 두 번째, 하층 계급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영화같이 허구를 포함하는 서술자를 주목해야 된다고? 아니야, 아니야. 지금 잘못 읽고 계신 거야. 기억에 나타나는 역사의 관점이 뭐라니까? 허구일 가능성을 계속해서 의심하라 이거잖아. 의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어떡해. 주목하고 가능성을 가지고 물으면 안 되지. 3번, 영화가 늘 공식 역사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아니며 잠깐만. 영화가 늘 공식 역사의 대척점에 있다고 주장하는 건 A의 얘기였지. 근데 A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건 오케이, 일단은 그래, 가능할 수 있다고 쳐. 공식 역사의 입장에서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곤 한다. 잠깐만, 공식 역사, 이데올로기의 선전 수단 맞는 말일 수는 있어, 그치? 근데 봐봐 글자의 핵심이 뭐라고요? 뻥일 가능성을 의심하라였지. 뻥일 가능성을 의심하는 거랑 이데올로기 선전수단이라고 설명하는 거랑 같은 얘기야. 그냥 상관없는 얘기 아니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3번이 중요해. 3번이 굉장히 가치 있는 선택지야. 3번 맞는 얘기일 수 있어. 맞지? 맞는 얘기일 수 있어. 하지만 이 녀석이 과연 진짜가 맞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해봐야 해.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관점과 거리가 먼 얘기를 하나 가져와서 너희들이 낳는 방식 지금 여기서 예고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실제로 다른 문제들을 풀 때도 항상 뭘 신경 쓰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선택지 중에 맞는 말인데 우리가 풀어야 될 내용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자.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일 것 같아요. 3번 중요. 4번, 주변에 대한 집단의 목소리는 그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잠깐만,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말 좀 이상하다 그지 지금부터. 그것에 바탕을 둔 영화는 주관에 매몰된 역사서술일 것이다. 어서오세요. 일단 녹화 중이었어. 주관에 매몰된 역사서술일 것이다. 자, 봐봐. 주변에 대한 집단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했었지, 그치? 근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거니? 아니죠. 아니죠? 잘못 설명돼 있지? 오케이? 자, 땡. 그럼 답은 5번이겠구만. 5번 보자. 기억이나 구술 증언. 기억. 구술 증언. 여기 있지? 요거. 구술 증언. 증언은 거짓이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거짓이다, 변형되었다. 어떤 말이 대치되어 있는 거니? 보이지? 계속해서 문장을 대치한다니까. 단어를 바꿔서 쓴다고. 변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검증을 해야지만 사유로 사용할 수 있다고. 완벽한 설명 아니니, 지금 이거? 다시. 여기에 속하는 얘는 허구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의심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이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바꿔서만 돌려놓은 거네. 답이 보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답 5번. 아이들아, 25번 가봅시다. 미끄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지문의 내용을 판단해봅시다. 참고로, 보자.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여기 1단락에서 답이 나왔지, 지금 하나. 그치?
오케이? 4단락과 5단락이 연결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지.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어디서 정답이냐? 3. 아까 얘기했잖아. A랑 B로 나눴다며.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고 싶은 거 아니겠니? 예상하자고. 자, 가보자. 마르탱 게르의 귀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녀석은 재판 기록을 토대로 합니다. 자, 재판 기록이래. 재판 기록. 오케이? 재판 기록은 뭐에 속한다고? 서사적 자료야. 맞죠? 오케이? 기억하자. 당시의 사건의 정황과 생활상에 대한 고증을 맡은 한 역사가는 영화 제작 이후 재판 기록을 포함해서 다양한 문서들을 끌고 와서 동명의 역사서를 출간했어. 이게 뭐가 된 거야? 사료가 된 거야. 자, 정리. 내가 따로 쓸게요. 역사. 아니지, 아니. 이거는 재판 기록이다. 이것도 쓰자. 재판 기록이라고 하는 땡땡땡 서사적 자료가 하나 있었어. 오케이? 됐지? 그리고 그 서사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역사서가 있어. 역사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헌 사료다. 그치? 기존 사료야. 계속. 그런데 1993년에 마르틴 게르의 귀향이라는 영화가 19세기 중엽 미국을 배경으로 허구적 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된 영화 서머스비로 탈바꿈되었대요. 오케이? 자, 서사적인 영화 이거를 귀향이라고 쓸게요. 그런데 이게 다시 영화화가 됐어요. 뭘 집어넣어서 허브를 풀었어요. 그때 만들어진 영화가 서머스비래요. 자, 차이점 나오고 있죠? 소스가 달라, 맞지? 두 작품에서는 여러 해 만에 귀향한 남편이 재판 과정에서 가짜 힘이 드러나는데요. 전자는 당시 생활상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데 치중을 했어요. 오케이, 좋아요. 이 작품은 서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복원에 중점을 두고 그 당시 삶의 모습을 있는 대로 그려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그런데 반면이야. 여기서 눈을 바짝 해야지. 이게 차이점이잖아. 궁극적인 차이점은 여기서 나온 거잖아. 반면 후자는 가짜 남편을 마을의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온 지도자로 묘사하면서 미국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대중의 욕망을 말해봤대요. 이거는 오히려 일부러 허구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입맛을 맞춰주는 거지. 그래서 호응할 수 있었지. 이건 대중의 욕망이야. 잘 봐. 잘 봐. 어떻게 연결하는지 봐봐. 이거야. 파란 편으로 연결해줄게. 이거야. 그치? 이거지. 욕망. 집단적 무의식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뭐가 된다? B가 되는 거잖아. 됐지?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이 재판 기록을 바탕으로 한 요거는 뭐가 되는 거겠니? 이렇게 되는 거겠지. 감 잡혀? 오케이? 보기는 그렇게 분석하는 거야, 되지? 그래 놓고 이제 요걸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 이제. 가자. 1번. 서머스비에 반영된 미국 군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대중의 욕망은 집단적 무의식에 해당하는 거다. 맞잖아 이거. 당연한 소리잖아. 2번. 실화의 바탕을 둔 영화 마르텐 게르의 귀향을 가공의 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한 서머스비에서는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를 시도하기 어렵겠다고? 잠깐만. 서머스비는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가 불가능해? 아닌데? 서머스비가 오히려 B인데? 잘못했잖아. 2번이지 그러면. 쉽게 잡히죠 답이 좀. 쉽게 잡혔을 거야 너희들도. 근데 문제 안에 담겨있는 의도를 잘 읽어야 돼. 알겠지? 자, 2번이 답이었어. 3번. 마르틴 게르의 귀향은 실제 사건의 재판 기록을 토대로 제작됐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역사에 대한 영화의 나름의 시선이 표현기법으로 나타났을 거야. 오케이? 표현기법은 여기가 어디 갔을까? 여기. 영화를 통해서 명시적이고 무의적으로 상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지? 4번. 이 귀향은 역사적 고증을 바탕에 두고 당시 사건과 사회상을 충실하게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이건 뭐에 속한다고? 개연적 역사서. 맞잖아! 그치? 개연적인 거야. 마지막 다섯 번째. 마르틴 게르의 귀향은 농촌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서사적 사료에 근거해서 다뤘다는 점에서 미시사 연구. 잠깐만, 미시사는 보통 왜 튀어나왔지? 봐봐. 이 서사적 사료가 아까 좀, 이거 또 안 썼네. 미시사료라고 하지 않았었냐? 맨 앞에? 했었지? 안 그래도 읽었었습니까? 이게 바로 미시야. 미시적 자료에 해당하는 서사적 자료? 요게 있다. 그러면 이게 요기로 가고 요게 요기로 와서 요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선생님은 자주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잖아. 연결고리라고요.
연결고리가 항상 어딘가 만들어져 있을 거야. 오케이? 그거 잘 찾아야 돼. 되셨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어려운 문제들은 다, 아니 어려운 문제라고 하기도 그렇고 할 만한 문제들 한번 설명해 봤고요. 26번은 선생님 설명 안 해도 되지, 이 정도는. 어휘 문제니까. 자, 어휘 문제는 꼭 다 맞아. 이거는 날려먹으면 진짜 뒤통수 좀 잡는 문제거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구모평 첫 번째 세트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진짜 중요한 얘기, 아, 진짜 중요하다고 말해도 될까? 조금 할 얘기가 많은 녀석은 아마 27번부터 있는 이 법률 지문, 즉, 사회 지문이 될 거야. 자, 사회 지문은 잠깐만 숨 좀 돌리고 나서 이어서 가도록 합시다. 잠깐만 쉬고 갈게요. 잠시만.